멕시코의 한 장례식장에서 믿을 수 없는 조문 행렬이 벌어졌습니다.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을 보면서 윤정혜 기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장면은 멕시코에 있는 한 장례식장입니다. 네. 이제 조문객들이 찾아와야 할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기견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. 바로 저 장례식의 주인공은 멕시코에 거주하던 수아레즈라는 여성의 장례식장이었는데요. 평소에 이 수아레즈 씨는 인근에 있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들 밥을 매일 아침 챙겨주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주민들은 이 수아레즈 씨를 뭐 유기견의 데모다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. 이 유기견이 데모로 불렸던 수아레즈 씨, 결국 사망하고 나니까 이 수아레즈 씨의 밥을 얻어먹었던 유기견들이 마치 정말 애도라도 하듯이 예.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곁을 지킨 겁니다. 이 딸, 그 수아레즈 씨의 딸도 이 유기견들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. 예.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. 아니에요. 예. 믿으십니까? 예, 저는 그 개를 키우는 사람입니다. 예. 아주 오랫동안 개를 키우는데 브레즈 파스칼 아시죠? 역사상 가장 천재 중에 한 명인 그 브레스 파스칼은 16살 때 유클리드 기하학도 풀고 이제 29살에 은퇴를 해서 로얄 그 수도원에서 10년 뒤에 죽습니다. 그런데 예. 팡스에 쓴 마지막 글이 있어요. 네. 그게 나는 사람을 오래 관찰할수록 내가 기르는 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. 아, 그렇군요. 저걸 보면요. 저는 문득 사람보다 개가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런 영상들 저희가 참 많이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도 사람보다 나은 그런 개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언제나 시청자 편에서는 박정훈의 뉴스톱10을 시청하고 계십니다.